네, 인도네시아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산재 등이 홍수에 함께 휩쓸리는 화산 이류 현상이 나타나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이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트럭도 홍수에 휩쓸려 강가까지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예, 지난 11일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쏟아진 폭우로 순식간에 홍수와 산사태가 나면서 최소 4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물살이 둑을 뚫고 산비탈 마을을 휩쓸었고 100채 이상의 가옥과 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수마트라주 인근 마라티 화산에서 식어 있던 용암과 진흙이 비에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Kurang lebih 21.00 kemarin ada informasi dan dari tanah longsor ini diikuti juga banjir bandang. Yang diperkirakan memang ada lahar dingin yang utama adalah di wilayah Bukit Tinggi dan juga di Padang Panjang. 화산 이류는 화산 분출로 쌓인 화산암이나 화산재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산도 많은 인도네시아에선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재난 당국은 구조대원과 경찰,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가 큰 바위와 진흙으로 막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 3월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남 술라웨이시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우기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